오늘 본문은 참 마음이 무겁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경우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뭐 그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을까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양과 소를 그 상인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상의 돈을 뒤엎으시고 그 상을 뒤집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셨다면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까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마음 무겁게 다가오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그냥 아주 쉽게 간단히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화를 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던 이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은 다 하나님 제사를 잘 드리자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흠 없는 양과 소,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이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 짐승들이 온전하기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그저 돈만 가지고 오면 잘 관리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에 쓰던 돈 가지고 오면 환전해 주어야 성전세 바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게 하자고 도와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문제는 겉으로만 그런 거지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해서 다 욕심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그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할 때 집에서 가져온 재물들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성전 뜰에서 사온 것만 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 비싼 가격에 성전 뜰에서 파는 재물을 사서 바쳐야 되고 또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매긴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익이 다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거죠.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기가 막힌 정말 탐욕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진노하신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 막혔다는 길이고 은혜의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근데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곧 그 나라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성전 타락의 핵심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속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믿어도 종교로서 믿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왕 되신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겉처럼 속도 그런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어나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 가지도록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감추고 나머지만 바치면서 자기 땅판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뭐 그거 잘했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죽어 나갈 정도로 큰 죄입니까? 아니,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했는데 사실은 일부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갈 정도로 심각한 죄냐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덧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용납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 예배하고 겉으로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실제로는 전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속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탐심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신 거예요. 실제로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주의가 나라를 다 삼켰습니다. 공산당이 왜 일어났나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만이라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을 대언해줍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부분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직분도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아,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이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것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매우 두렵게도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아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 흑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느 흑인이 너무 예배 시간이 급해서 자기 다니는 교회까지 갈 수 없기에 가까이에 있는 백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백인 안내위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당신은 흑인이니까 흑인 교회로 가라는 거죠. 이 흑인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정말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 어깨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시간이 늦어서 저희 교회까지 가지 못해서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백인 교회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야, 나도 이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백인 교회 예배 안내위원,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나름대로 충성한 거예요. 그죠? 백인 교회니까. 그러니까 안내위원을 괜히 세워뒀습니까?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도록 안내위원이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겉으로는 정말 교회에 충성했는데 그 속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정말 진노 가운데 채찍질 하시고 청소하신, 정결케 하신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아마 틀림없이 주님은 저부터 찾으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저부터 부르실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뭘 물으실까요? 2021년에 교인은 도대체 몇 명이나 늘었냐? 주일 예배는 몇 명이나 모이냐? 온라인 교회에 접속해 오는 사람은 몇 명이냐? 유튜브 구독자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냐? 그거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교육관을 지었다는데 한번 가보자. 도대체 선한 목자 교회 이 건물이나 시설은 어떠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여러 좋은 목회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뭐 행사가 있다던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거나 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담임 목사인 저를 불러다가 주님은 확인하시는 것이 저와 주님과만 알고 있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다 아실 수 없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 제가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을 그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삶,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주님은 그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거면 모든 것이죠. 주님이 관심하는 것이 마음이구나.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는 한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어떻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중심이구나. 혹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그토록 진노하실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 참 많이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진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아주 먼 거리에 한 2시간가량을 걸쳐서야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이분이 교회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렇게 그분과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진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를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정말 찾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을 걸치고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아예 교회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시구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느껴지고 만나지는구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교인이 될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가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담임 목사인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우는 것.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저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니까. 그게 제 마음의 갈망이고 그렇게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를 찾아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그 교회, 겉으로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진짜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 있나?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찾았다고 합시다. 아, 저 가정은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구나. 그러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길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공동체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내세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정말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진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교회예요. 직분, 귀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허락한 직분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직분은 전적으로 종인 거지. 섬기는 거지. 아, 직분 드러내고 자랑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얼굴 들지 못할 거예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시설 자랑하고, 프로그램 자랑하고, 그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6년에 걸쳐 지은 헤롯 성전.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중심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큰 건물, 화려한 시설, 많은 교인들, 그게 그렇게 커 보이는 거죠. 진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는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목회자 신임 투표 제도를 만들고 교회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어떤 감시 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자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진짜 성전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예배당을 성전,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인 거죠. 성전은 예수님, 주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진짜 겉으로만, 말로만 성전이다,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하신다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정말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열쇠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믿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일기를 보니까 그날 겪은 참 기가 막힌 일 하나를 기록하셨어요. 신호등이 붉은 등으로 바뀌어서 차를 세웠는데, 뒤에 찢어지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차가 급히 추돌할 직전까지 되었다가 겨우 멈췄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운전하시는 분이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래요. 아마 딴 정신 팔다가 앞에 차가 멈추는 걸못 보고 그냥 부딪힐 뻔했는데 다행히 그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정말 섰습니다. 뒤에 운전하시는 분이 한동안 정신이 없어 보이더니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고 그러더니 급히 속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더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목사님의 일기 속에 등장했냐면, 그 차의 백미러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차가 급히 서는 바람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큰 십자가는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사람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바로 세우는 사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마치 정해 놓으신 것처럼 주시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지만 이 마지막 주일은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진짜 마지막 주일이 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대면해서 서야 될 바로 직전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한해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그냥 무심히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늘 해마다 오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도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성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살피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힘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보다 두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뭐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거나 뭐 세상에 온갖 죄를 짓거나 뭐 은밀한 죄에 빠져 살거나,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믿음인지는 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전된 자로 사셨는지, 여러분의 속은 괜찮은지, 한네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죄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라면,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100번 믿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은밀히 짓는 죄, 이제는 다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그게 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세상 것더 이상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은 다 거짓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나 모든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말한다고 그게 믿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그 마음 속을 보면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런 믿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성전을 보고 그토록 진노하신 것이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통할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진짜 성된 자로 사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건 진짜 원통할 일이죠.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으면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분으로 여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 하나님 까다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가까이에게 너무 먼 분. 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울 게 염려가 없어지고 삶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일은 딱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느 순간에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요. 세 번째,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중심이 성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돼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안에 오시고 제가 온전히 주의 성전된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역사가 제 심령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